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미 씨가 아버지가 강의를 했던 그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1심 재판부는 안 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2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막내가 한껏 했습니다. 양국 남자 단체 선수들 일단 태극전사 금메달을 쏘아 올렸습니다. 자, 막내가 쏜 이 화살, 김재덕 선수가 쏜 이 화살, 일본의 가와타가 쏜 화살도 10점이었고 김재덕도 10점이었는데 정 가운데서 누가 가까우냐를 두고서 시비가 엇갈렸습니다. 김재덕, 우리 막내 선수가 쏜 화살이 더 중앙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선수와 거리는 불과 2.4cm. 야, 요 2.4cm 차이가 메달의 색깔을 바꿨습니다. 잠시 후에 야, 이 놀라운 승부처, 역시 양궁은 이 사이언스, 과학입니다. 그 2.4cm 차이로 바뀐 금메달 색깔, 양쪽 나라의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좀비냐, 일베냐, 꼴보수냐 이런 말도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당 내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거티브 양상이 워낙 과열되니까 여당 지도부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만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이 두 후보 측은 자제가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지율 높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기존의 여당의 선거 모습이 아니라 경쟁 주자들 간의 상호 비방이 과열되고 있다. 지적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입당 운대자 친윤 반윤 새 대결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의 내부의 본격 기싸움이 시작이 됐다라는 보도고요. 소위 반윤, 윤캠프 참여 인사는 당직 사퇴해야 된다. 당직 거 내놓고 나가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사람만 빼갔다 비겁하다라는 말도 나왔고 친윤 반면 친윤이 주도하는 입당 촉구 연판장엔 현역 의원 4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모더나 백신이 공급에 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접종키로 했던 50대는 결국 화이자를 맞게 됐는데 문제는 다 접종 계획이 있는데 화이자를 땡겨서 빼서 맞게 되면 그 이후에 2차 접종하기로 된 화이자 물량이 또 부족해진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더나 백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보했다라고 청와대가 자화자찬했던 그 모더나 백신인데 물량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접종 계획도 다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